그냥 강의를 통째로 녹화해서 인터넷에다 다 공유해요. 작년에 애들하고 수업하면서 애들이 수업하는 걸 이렇게 마구마구 찍어가지고 마구마구 올렸더니 이게 공부가 되더라고요. 애들이 보는 것 자체가 공부가 됩니다. 거기서 재미가 들렸어요. 그래서 녹화, 저만 찍는 겁니다. 명함은 나는 그 명함은 제가 자양고등학교에 있을 때 종이로 이렇게 출력해서 드린 한글 파일 출력해서 드렸던 건데 학부모 총회 때 어머니께서 끝나는 나가시면서 첫날 담임으로부터 명함을 받으니까 인정받고 있는 느낌이 있어서 참 좋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 건대 옆에 인쇄실에 가서 떨리는 마음으로 만든 명함입니다. 그래서 담임 학부모님께 드리려고 만든 명함이라서 사실은 사진도 넣었어요. 교무실에 오셔서 송영호 선생님이신가요? 이거보다는 송영호 선생님이시죠? 요게 더 이제 어머니들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릴 것 같아서 그 명함에 얼굴까지 이렇게 넣은 겁니다. 여기 카페 보시면 원고도 이렇게 다 올려놨어요. 혹시 애들에게 여기 수행평가 사례가 있거든요. 애들한테 직접 보여주시려면 여기 캐디실 명함에도 있습니다. 명함에 있고 아니면 여기 가셔서 야탑중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 원고가 그대로 있으니까 재활용하시고 또 올해 제가 자율휴직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네. 자율휴직을 제가 사실은 입법 발의를 하다시피 했어요. 교사들의 피로도가 너무 과해져서 겨울방학을 다 지내고 나도 회복이 안 돼. 이런 것이 벌써 몇 년 된 현상이어서 처음으로 올해 자율휴직이 시행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10년 이상 이렇게 됐는데, 10년 한 번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바뀔 겁니다. 지금 이거 교직의 자율휴직제가 들어온 걸 발 빠르게 인사혁신처에서 간파를 했어요. 이건 정말 좋은 제도다. 그래서 6급 이하의 일반 공무원은 이미 5년 이상이면 또 10년 주기로 한 번씩 멋진 일은 물론 무급이지만 그래도 중간에 한번 쉬어간다는 좀 쉬는 거 같아 보이나요? 네. 네. 제주도 5번 다녀왔습니다. 와~ 물론 강의 요청이 있을 때 갑니다. 무급이니까 강의 요청이 있으면 그쪽에서 제 원거리는 숙박비도 주고 항공료도 줘요. 그러니까 뭐 꽃놀이 팬인 거죠. 그러니까 그 올레길을 뭐 한 4분의 3 정도는 걸은 걷는 걸 워낙 좋아합니다. 근데 제주도 가서 무슨 강의를 했을까요? 답을 맞추면 제가 상품을 좀 드릴게요. 무슨 상품을 드릴까? 손톱이 날아가지 않는 학급 비품용 손톱. 학급 비품. 제주도까지 제가 연포 교사 연수를 갔어요. 올해 자율휴직하면서 연수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 용돈은 벌었어야지. 아니면 집사람 혈압이 자꾸 올라가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장 많이 했어요? 자유학기. 네? 자유학기. 자유학기제? 제주도까지 다녀요. 제주도까지. 경기도 파주에. 파주부터. 전국을. 네? 자유학기 시험. 네? 협동학. 협동학 아닙니다. 힌트. 힌트? 힌트 너무 쉬워. 아, 참. 아, 힌트. 힌트. 이게 우리나라 전국 교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이제 경기도인 참여소통교육연구회 이렇게 활성화 좀 되어 있는 참여소통교육연구회를 제가
그 지금 현재 교원 정책과장으로는 교원이 과장님이 제 1년 후배예요. 둘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수동 교육을 왜 만들었냐. 결국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참여하고 소통시키니까 답이 되더라. 오늘 그 얘기를 주로 할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시는 분 계시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뜨고 선생님을 공격하는 게 있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돌봄 지옥 캐디시빌이 돌봄 치유교실입니다. 그래서 돌보고 치유하는 관점을 가져야 된다. 그 밖에 이제 어려움이 좀 몇 가지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좀 어려워하시는 거. 두 번째가 학부모님들의 요구 증대예요. 여기 학부모님들 많이 요구하시죠? 근데 이게 또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부모들 민원 대응법 이것도 강의를 하긴 하는데 이건 뭐 오늘 퇴근 시간을 대충 맞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늘고 길어져서 안 되고 또 하나는 업무량의 폭증이에요. 이건 교육감독님에서 해결 안 돼. 지금 업무량이 퐁퐁퐁 늘은 게 반가워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멘붕이 와요. 그죠? 그게 시도교육청 평가에 들어가 있고 반가워 숫자가 많아. 그러더니 학폭법 이게 법으로 되니까 생기부장님들 멘붕이 와. 수업을 10시간 그 10시간 하고 이제 보조를 해드리는데 그래도 실력이 학폭한 건이 40 학부모 교육까지 끝내는데 45일 걸려. 그리고 생기부장님들 멘붕이. 제가 올해 자율취직을 하게 된 것도 생기부장 3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생기부장님은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한 3년 이상은 피해드려요. 생기부 부원들도 그렇고 너무 일에 시달립니다. 근데 외부에서 빛이 안 나잖아요. 속으로 보라. 그 두 번, 핵폭법, 거기다가 또 뭐냐. 무슨 법? 진로교육. 그렇죠. 진로교육도 법으로 해, 이 사람들이. 진짜 이거? 교육과정으로 들어와서 차분하게 논의하고 교과서에 담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뭐가 급해. 거기다 인성교육법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데 교육감독이 아무리 해서도 표도 안 나. 지금 그 일이 많아져서 이제는 정말 n분의 1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일이 많아지는 걸 누군가가 노력해서 감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씩 서로 양보해서 그래 나도 좀 더 할게 뭐 이렇게 가야만 우리 희망이 있지 않을까. 혹시 매일 아침에 카톡으로 돌봄치유 교실이랑 소식지를 받고 계신 선생님 계신가요? 혼자 하셔? 오. 제가 카톡으로 하루에 전국에 7,000명의 선생님들께 7,000명 선생님들께 소식지를 보내드려요. 이런저런 엊그제 지난 8일날 철원에서 그 학부모가 아이에게 자기 아이에게 사회봉사 가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돼서 사회봉사 처분을 했는데 학부모가 와서 폭대 위원들 명단을 내라. 그리고 교감한테 흉기를 든대. 예, 요즘 어머니 아버님들이 제정신 아닌 분들이 막 크레이지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을 학부모님 상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 오늘자 소식지로 다 보내드렸어요. 이제는 학부모하고 상담하는 기술이 없으면 교직을 지탱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저에게 친추하시고 저는 모든 카톡방에 있어요. 그 감옥이 30개가 넘는 모르시죠? 경기도에 농공 감옥도 있어. 농공 감옥. 그래서 제가 만든 거라서 다 있어요. 명함 네. 이제 명함을 만들 이유가 충분히 있다. 그렇죠? 부모님을 위한 서비스. 네.
그리고 학급 기품. 저는 그 학급비를 10만 원 나오는 학급비를 먹는 데 쓰지 않아요. 그냥 그거를 1년 동안 총무, 1인 2역 총무팀장에게 10만 원을 어떻게 주냐면 그거 영수증 처리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항목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데서 제가 10만 원을 미리 다 써. 행정실도 10만 원 짜리 그래서 쓰면 멀리 앞서. 그래서 제가 10만 원 쓰고 대신 그 10만 원을 총무팀장에게 줘요. 통장에 넣고 관리해라. 그리고 회장 부회장하고 협의해서 학급에 필요한 뭐든지 사다 써라. 지금 여기 뭐 저는 이 처음 취지가 교무실에 와서 애들이 선생님 A4용지 한 장만 이 거지냐 A4용지 한 장을 그 구걸하게 그것도 꼭 빌려달래 갚을 것도 아니고 처음으로 너무 사스럽다. 네, 그래서 A4용지 한 권 6천 원인가 밖에 안 하더라고. 뭐 스테이플러 뭐 등등등 심지어는 안경수출 여학생을 위해서 그 뭐지? 네. 식용증. 그리고 선생님 남자애들 땀 냄새 쩔어요. 그러니 그러면 뭐 뿌리는 방향제 이런 것까지 이런 걸 다 사다 썼어요. 애들이 형님 너희들 돈이니까. 그렇게 나중에는 교실을 편안하게. 저는 목표 자체가 집보다 편안한 교실입니다. 너희 집에는 없어도 우리 교실에 다 있다. 10만 원 가면 어떻게 써도 나중에 남아요. 체육대회 때 애들 체육대회 때 학급 대표로 나가잖아요. 그럼 그 돈 써야 돼. 학급비입니다. 그렇게는 늘 페트병으로 게임당 두 병씩 그런 걸 학급비로 책정해서 쓰는 용도에 따라 한 방에 먹어 치우면 학급비가 더 남는 게 없어요. 별로 의미도 없어요. 그런 정보들이 명함 속에 있는 돌봄치 교실 카페에 있습니다. 여기 얼마 전 언론 보도에 가난한 여학생들이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한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학급비로 생리대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해했습니다. 자, 어느 교실에, 미술실이 아닙니다. 어느 교실에 갔더니 이런 미니 빗자루가 있었어요. 뭐에 쓰려고 선생님은 이것을 애들에게 사준 것일까? 미술실이 아닙니다. 자기 책상 아닙니다. 저도 놀자, 이거 왜 니들 책상에 다 걸려있지? 분필 아닙니다. 모든 아이. 지우개가. 아니고. 여기 밑에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시꺼멓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청소 시간이 따로 없어요. 자기 집에 그냥 자기 집에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싹 한 번 보고 끝. 5초 만에 끝나는 거야. 청소 감독도 필요 없는 이런 좋은. 네, 저걸 어디 가면 사냐? 거기 가면 다 있어요. 다 있어. 네. 목차는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7번호는 7번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돼. 선생님들이 너무 지쳐가지고. 그래서 또 추석 앞두니까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 바쁘죠? 장은 보셨어요? 아직 안 보셨어요? 내일 몸 엄청 맥힐 텐데 저 사람도 내일은 뭐 엄두를 못 내고 오늘 초퇴하고 가서 지금 장 보고 있어. 네, 그런 식. 네. 아, 또 퀴즈 드립니다. 카톡방 하나에 초대 가능한 최대 인원은? 오늘 학교 필품 중에 안경 낀 학생을 위한 미니 드라이버. 1,000명 300명 또 파워포인트 없어요? 네. 아, 네. 그거 답이 안 나와 있네? 핸드폰 보기 금지. 난세 있고. 네? 핸드폰 보기 금지. 지금? 네. 왜? 검색해서 친구
그러니까 나의 연락처에 있는 모든 사람과 상대편 내 연락처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초대할 수 있겠지. 어? 아닙니다. 어? 어디 알았어? 오! 다를 때까지 청소하면 돼. 그러면 상당히 깨끗해져서 본인들이 상당한 보람을 느껴요. 네. 그리고 제 친 1인당 최고 의원은 만 명이지 않을까 그래요. 왜냐면 제가 제 친구가 9,800명인데 왜 9,800명인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질문에 대한 답변 시 정답을 말하지 못한 것이면 이거 파워포인트를 받으셔서 파워포인트 클릭한 이번 내일은 오로지 추석에 근데 이번 추석에 처음으로 지금 전을 안 할까 지금요. 저는 사다가 먹을까. 맞아요. 왜냐하면 이번 여름방학이 너무 더우니까 열대야. 열대 아닌 날이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보니까 집 사람이 피로가 회복이 안 됐어. 이럴 때는 언젠가 병이 나요. 그 나이가 55인데 뭐 언젠가 병이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는 하지 않는 걸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어요. 이번 추석 때는 오로지 내 몸을 보존해야 돼. 그래서 12월까지 챙겨야 돼. 무기력해 보이는 아이들에 대해서 그 카페 사회적 기술 학습지들이 좀 준비되어 있어요. 가령 이거 무용수 강수진의 발이죠. 근데 그냥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뭔가 끄덕거려 보게 하는 게 중요하대요. 선생님이 야 이게 강수진의 발이야. 얘네들 강수진 얼굴을 빌리고 얼마나 우아하고 그러냐. 백조라는 것이 알고 보면 그 정정거리는 그 밑에 발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톡 나눠주고 여러분들 샀든 크든 이런 걸 갖고 느껴본 적 있죠? 서로 소개해보기로 해요. 여러분이 겪은 아픔을 한번 소개해보세요. 뒷면을 향해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그 사회적 다양한 기술들을 카페 100장을 만들어 놔. 저의 취미생활. 이 밑에 있는 것 생각할게요. 그래서 수시로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용기를 갖도록 합니다. 저는 3월부터 얘기하는 게 얘들아 우리 반에서 1등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 우리 학교에서 1등 따지는 것도 손을 볼 때는 의미가 없다. 왜냐? 너희들이 엄마 배 안에서 태어날 때 경쟁률이 얼마였는지 아냐? 몇 대 1? 3억 대 1. 너희들은 이렇게 지존득이야. 적어도 내가 경쟁 상대로 3을 한다면 3억은 넘어야 그래야 진정한 경쟁이 애들한테. 그래서
너희들이 지구상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찾아. 굶어 죽지 않아. 너희들이 굶어 죽고 싶어도 데려다 먹여. 노숙자 쉼터 있어. 술담도 가면 술만 안 먹으면 돼, 그 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애들에게 자존감을 키워줍니다. 진지하게 비교하지 마. 우리들한테 보이는 거예요. 수업 중 애들이 잠을 선택하는 여섯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잠을 선택하는 거예요. 애들이 졸려서 자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애들은 졸려서 자는 게 아니라 졸리운 행동을 선택하는 거예요. 미리 자려고 작정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 좀 드물죠, 이거. 선생님이 미워요. 선생님하고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 시절에 두 번째, 어려워서. 근데 교과 내용이 따라가기 힘든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특수반이 있나요, 혹시? 그 특수반 학생들 이외에는 이 용기를 내질 못해서 그런 거지, 어려워서 뭐 이렇게. 물론 수학, 과학은 좀 어렵죠. 천재들의 학문이죠. 이건 세 번째, 진짜 졸려. 인터넷 중독이나 게임 중독은요, 우리나라가 유난히 많은데 왜 많으냐? 가치관이 획일화되어 있어. 그러니까 위너와 루저가 한때 뭐 루저라는 그 용어가 막 우리나라 풍미했었죠. 근데 루저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위너가 자기도 위너라는 걸 어디서 확인하고 싶어해? 게임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 그래서 아이가 선생님 자녀 중에도 우리 아들도 게임 중독이었어요. 네. 얘가 과거 시험 입시에 떨어졌네. 과거 입시 떨어지고 나서 완전히 게임에 그냥 방학 때마다 게임 들어. 방학 때 게임 끝나고 개학하면 아이고 방학 망쳤다 그러고 컴퓨터를 거실에 내놓다가 한 3일쯤 지나면 도둑이 숙제해야 된다고 가져와. 그렇게 심각해. 루저여서는 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게임에 몰입할 때, 우리 애가 그럴 때 우울하지 않은가, 자존감에 상처받지 않은가 살펴봐 주죠. 졸립다. 그러니까 단순히 졸려운 게 아닌 거예요. 졸려운 행동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귀찮아서 눈 뜨고 있는 게 귀찮아. 좀 나아. 이거 어느 외부의 자살한 얘기 좀 이따가 나와. 귀찮아서. 다섯 번째, 방과후를 준비하는 거예요. 너무 우리나라에 좀 많아. 맞아요. 많이 바빠. 맞아요. 근데 고등학교에는 좀 두드러지게, 고등학교에 멍 때리고 이런 애들이 사실은 방과 후에 뭔가 해요. 그 중학교는 좀 덜 하겠지만, 그 알바를 생계하고 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걔네들은 이미 생업에 생업전선에 나간 거야. 또 태권도를 한 3분 정도 한다 그러면 이게 강도가 보통이 아니에요. 또 미용 기능사 있잖아요. 사실은 공부가 제일 편한 건 미용 기능사는 하루 4시간씩요. 6시부터 10시까지. 월화수목금. 나중에 서서 종아리 아픈 거 못하고 손목 관절염 걸려. 근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애들이 무기력하다고 생각, 자꾸 선생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저는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이렇게 전다든지 뭐 한다든지 할 때 그냥 편안하게 제 마음을 내려놓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다
구비구비 그런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만약에 애들이 6, 7교시에 나오는 애들이 있어. 작년에 6교시, 7교시에 나오는 애 있어요. 6교시 들은 날 6교시, 7교시 들은 날 7교시. 그래도 그거는 졸업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4교시에 나온다. 이건 살고자 하는 얘기다. 그 당시 이제 면목고등학교 있을 때 생지부장님은 선생님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근데 내가 그 걔네 집까지 가고 걔하고 밥을 먹었어. 밥 먹자 상담이라고. 저는 그 상담을 잘 못해요. 그냥 밥이나 먹자. 근데 밥 먹자 상담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냐. 10번 매겨서 안 넘어가래? 한 명도 없어. 근데 여태까지 가장 많이 먹인 게 얘야. 세 번 먹였어. 근데 왜 그런지. 근데 밥을 먹다 보면 두 번째 밥 먹을 때 얘가 그런 얘기해. 다치는 녀석. 엄마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혼해서 나갔고요. 형은 군대 갔고요. 아빠는 청송 교도소 가 계시. 그 얘기 들으니까 이 아이가 저 듣고 나서 얘가 4교시에 나와주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 다 불질러버리고 싶으니까. 무기력해 보일 뿐이다. 무기력함을 가장할 뿐이지 실제로 학교에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강한 열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졸업을 하겠다는 거니까 자꾸 깨우지 마세요. 진짜로 자꾸 깨우다가 대한민국 남자 선배님 교권사 랭킹 1위가 뭔지 아세요? 자는 거 깨우다가 시발 소리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너무 푹 자고 있어서 자기가 어디서 자고 있는지 몰라요. 사모하고 있는 게 누가 툭 건드렸어. 그래서 에시발 하고 이게 근데 평상시 감정이 괜찮은 것 같으면 애들이 바로 꼬리 내려요. 선생님 죄송해요. 너 새끼 난 넌 줄 알았다 이 새끼야 이러는데 혹 평상시 애들하고도 감정이 안 좋고 나도 감정이 안 좋고 그냥 그럴 때는 애가 그냥 헛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이 교권사 안으로 해서 가. 그래서 애들 깨우는 때 이런 거 저는 이 제 아이디어는 상당 부분이 완구점 문구점 이런 데서 다이소 신상품 그러면 그게 트렌드를 파악하는 길이에요. 근데 여전히 왕국 골목의 왕자야. 뽀로로야. 그래서 깨울 때 사실은 깨우지 않아요. 그냥 내비둬. 내비두면 내가 일어나. 근데 이거를 그냥 장난으로 제가 자는 애 귀에다 대고 이렇게 했더니 다 표정이 강하고 하니까 이걸 보고 좋아하지. 그래서 훈육은 너무 진지하지 말아야 되고 가볍게 게임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 여섯 번째 지루해서. 근데 지루한 건 왜 지루한가? 참여시키지 않을 때 지루합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원맨쇼를 하고 그래도 애들은 지금 세대는 애들이 자기들 참여시키지 않으면 폭발해요. 저는 이런 경우도 봤어. 고등학교에서 이분이 수업에 완전히 이름을 본인 이름이 지리라고 소개하는 영어 저기 지리 선생님도 자기 이름은 딴 이름인데 얘들아 3월 첫날 내 이름은 지리란다.
태어난 진희 선배님이랑 그리고 백법 잡고 막 수업을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가 다른 과목에 대해서 6점이 넘어요. 그런데 애들이 학년 바뀔 때 그 선생님을 선택했게요? 안 했게요? 선택 안 했어요. 왜? 그 선생님 수업에 참여가 없어. 자기 혼자 다 잘 가르쳐. 유머도 있어. 그러나 45분, 50분 동안 계속 들어야 돼. 애들 머리에 쥐가 나고. 폭발. 지루한 건 뭐냐? 참여시키지 않아. 그 재밌는 건 뭐냐? 거꾸로. 참여, 네가 해. 여기 이렇게 카메라 거쳐놓고. 니네가 해. 그러면 애들은 그때 오히려 더 학습이 일어나. 우리가 45분에 한 30분, 35분 설명해요. 그래서 가르쳤어. 그러나 늘 서술형 채점할 때 좌절하잖아요. 나는 가르쳤으나 애는 배우지 않아. 선생님은 가르친 대로 이렇게 보람있게 결과가 9시 나오나요? 전 33년 동안, 33년 후에 31년 동안 가르쳤는데 그게 뭐야? 애들이 배우도록 해야 돼. 뭐 배움의 공동체 뭐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죠. 특정반 학생들이 지나치게 소란스러운 것, 이 동네에는 그런 애들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없어요? 제가 시험 팁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내일 당장에 그 교칙 선도 규정 이거를 좀 잘 살펴보시오.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제일 무식한 게 자기네 학교 선도 규정이야. A라는 행동을 했을 때 A-라는 결과, B라는 행동을 했을 때 B-라는 결과가 나와. 근데 선생님들이 그걸 모르셔. 난 우리 학교 교정 하나라도 안다. 수업 중에 말씀해 주시는 것도 상품이죠. 선글라스를 선물. 이번에 제주도 바닷가에 가서 혼자 이런 걸 놀았대요. 선도 규정, 우리 학교 선도 규정. 난 이거는 안다. 교사 지시 불이행. 오케이. 교사 지시 불이행은 무슨 징계? 네, 1단계. 연합봉사. 연합봉사부터 어디까지? 네. 저기까지도 할 수 있어요. 강제 전학과. 박수 주세요. 아. 사가지고 파티 온 볼콤에 요즘 가면 수백 쪽 나와요. 복면가면 때문에. 다이소몰에 가서 가면 치면 백 종류가 넘게 나와. 축제 때 선생님들 애들 서비스로 복면 이렇게 쓰시고 막 노래 불러보세요. 애들 제일 인기죠. 지금 심하게 그럴 때는 교권 침해로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난 경기도 상벌점 없앴다고 했는데 저는 마음에서 굉장히 선진적인 거예요. 애들 까칠한 거, 수업을 방해하는 거 이걸 벌점을 하면 점점 더 사이가 나빠질 겁니다. 그냥 한 방으로. 그래서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선생님께서 이게 증거제일주의야. 기록하셔야 돼요. 사실만 기록하셔야 돼요. 몇월 며칠 아무 얘가 무슨 얘기를 하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돌았다. 이렇게 쓰시면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돼. 이건 팩트가 아니야. 이건 의견인 거야. 그럼 눈을 동그랗게 뜨지 선생님은 네 번을 뜨지. 그러면 한 1분 정도를 나를 강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이런 정도로 서술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생지부로 넘겨주셔야 생지부나 성지부장님이나 그 담당 선생님도 일을 할 수가 있지. 그냥 물론 열받는 건 알아. 선생님들이 저 새끼 때문에 미워 죽겠어. 그래서 근데 그냥 달랑 끌고 부장님 얘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좀. 이러면 교장 부장님도 당나무예요. 지금 인권 세상인데
증거도 없이 처벌 못하거든. 어? 교권과 관련된 거는 일사불란하게 모든 선생님이 같은 보조를 취해 주시는 게 좋아요. 얘야, 이건 지속적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했지. 이렇게 안 하면 이건 교권 침해다. 교권 침해는 이거부터 이거다. 안내해 주셔야 돼. 얘네들이 뭐가 교권 침해인지도 몰라. 말도 어렵잖아, 침해. 가르쳐 주셔. 선도 규정을. 또 지각, 무단 지각 이런 것도 법정대. 선생님들은 왜 고등학교는 퇴학이 있고 중학교는 없냐? 중학교도 퇴학을 시켜달라. 출석 정지 이거 만만치 않은 징계. 애들이 죽어. 왜 죽게요? 심심해서 죽더라니까. 10일짜리 두 번 시켰더니 애가 한 먹기. 왜 심심하냐? 게임도 같이 해야 재미가 있지. 애들은 다 학교가 있는데 무슨 재미가 있어. 그러니까 나 10일짜리 2번 시키니까 애가 손 들었어. 선생님 이제 그만할래요. 그리고 이제 애가 다 가라앉아. 그러니까 징계를 우리나라 지금 훈육의 문제가 뭐냐면 징계를 남용하는 게 사실은 문제가 아니고 징계를 너무 안 해. 너무 아껴. 근데 이제 그거는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어요. 저는 생기부 할 때 교나봉사, 사회봉사 이런 걸 특별 교육을 며칠 이렇게 안 하고 몇 시간 이렇게 했어요. 시간제로. 방과 후에 니네들이 알아서요. 아니면 교내봉사 시키면 선생님을 쫓아다니면서 감독해야 돼요. 그 애가 벌라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벌라고. 그래서 믿지 말자. 교내봉사 학교에서만 할 이유가 없다. 학교를 위한 봉사. 집에서 해도 돼. 어디서 하든 학교를 위한 봉사. 이렇게 좀 몇 가지 기술적인 거 좀 바꿔주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선도위원회도 반가워해 하지 마. 선도위원들 이렇게 보시면 무슨 요일 몇 시 교실 비는 날 있어. 그날 잡아 그냥. 그러면 교칙위반 다 올려 다. 그래야 이 학교가 좀 이렇게 꼬대가 좀 생겨. 그리고 교권을 교사의 권리, 교사의 권리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교사의 권리하고 학생의 권리하고 자꾸 부딪히는 거로 생각합니다. 교권이라는 건 뭐냐?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 교권은 신성불가침해예요. 이것을 건드리면 교육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학교의 존립 근거가 없어집니다. 이런 것도 애들한테 잘 설명해 주세요. 지나치게 결과를 자꾸 안내를 해주셔라. 이게 요즘 애들이 이 세계적인 특성인데 교사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뒷담의 대상. 신세대들도 다 세계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 감점한다 이래도 시답지 않게 그 시든지 참 애들이 별로 충격을 안 받아요. 대신에 칭찬에 또 약해. 이 세트 자 내 손 안에 몇 자가 있다. 세트. 내 손 안에 아이들에게 생활기록에 써줄 수 있는 세트 몇 자의 권한이 있다. 손을 몇 자? 아니, 내몇 자? 한 거? 천자. 천자 아닌 거? 1,300자. 1,300자. 힌트. 아니고 1,500 자가 아니고 1,500 바이트예요. 1,500 바이트 킬로바이트 얼마? 에이 참여상으로 내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킬로바이트 나도 킬로바이트예요. 한번 주세요. 750자예요.
얼마 전까지 1504였어요. 근데 750. 바이트가 1500 바이트로 바뀌고 이제 750자인데 아무리 꾹꾹 눌러 담아도 750자를 못 담는. 그러니까 이걸로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750자가 어떻게 채우느냐? 그거를 제가 어디갔냐? 여기 있다. 제가 비기를 오늘 지금 칼라로 집에서 출력해 온. 집에서 칼라니 크기 비싼데. 보여드린 추천서는 제가 미대갈 학생을 위해서 쓴 추천서입니다. 근데 애가 영어 선생님 저한테 와서 추천서를 써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써줄 근거와 숙제를 스캔해서 카페에다 다 올려놨거든요. 그 제가 이 아이 숙제를 그때 다 스캔을 해놨던 거고 얘는 워낙 또 그림을 잘 그려서 제가 원본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차량 잘 되나요? 요 사전고 지금 들어오나요? 네. 뭐가 뭐 안 잘리고? 네. 지난번에 목이 잘려가지고 아 이제 강의가 잘 됐는데 목이 잘리는 못 써먹었네. 얘가 이제 2학기 중간고사 이렇게 하고 2학기 기말고사에는 이거는 완전 창작이에요. 창작인데 어떤 일이냐면 남녀 평등 단원에서 육아대들, 가사일을 돌보는 남편의 이 찌는 표정. 요즘 저 같은. 애는 뒤에서 찡찡거리는. 이런 거를 단원의 핵심 주제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기록부도 실은 이게 생활기록부를 쓰는 요령입니다, 제가. 그냥 750자 어떻게 쓰냐고. 근면 성실하고 수업시간에 집중력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써봐야 750자가 될 수도 없으려니와 더 중요한 거 그거 읽고서 입학사정관이 무슨 감흥이 일어나질 않아요. 왜냐? 그만한 실력을 가진 애들이 오는 학교 애들은 다 그래. 그럼 어떤 것이 차별성이 있고 파워가 있냐?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만 써주는 겁니다. 1학기 중간고사 이렇게 있고 기말고사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거 꼭 성적에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외고나 가고 가고 싶어? 그럼 네가 학교에 기여해봐. 동료들이 학습에 기여해봐. 내가 선생님이 다 적어줄게. 프로젝트 수행이다 하고 모든 애들에게 공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은 애들에게 이렇게 해서 오면 그리고 이거 일일이 제가 또 안 써요. 그냥 아예 통째로 문안에 올려놓고 수정해서 니네들이 올려라. 뭐 어떤 과제를 했을 때 이렇게 써준다. 어떤 과제를 쓸 때 이렇게 써준다. 미리 예시문을 올려거든요. 좀 간편하게. 여기 몇 글자? 750자. 여태까지 나는 750자 써본 중입니다. 750자 쓰려면 머리에 쥐나요. 왜냐면 한두 자가 어긋나. 그러니까 대략 740자. 여기 가시면 제가 세특에 써놓은 예시가 있어요. 아닌가? 여기서 세특. 선생님들, 이 카페만 아셔도 오늘, 네?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여기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무엇을 했다 뭐 잘했다 못했다 아니라 했다 그럼 했으면 그냥 다 입력해 줍니다. 이렇게 많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것도 좋네요. 칭찬 스티커제도 운영하는 분이 계시나요? 애들 칭찬 받으면 왜 스티커 붙여서 100개 모이면 뭐 수업을 이런 거. 오케이.
그거를 생활기록부에 그쵸 적어줬어요. 이것도 제가 한 게 아니야. 칭찬 팀장이 기록을 해서 올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매달 며칠 국어 B 시간에 수업 태도 및 발표면에서 발표를 잘했다고 칭찬을 받은 이렇게 정리돼서 올렸네. 굉장히 꼼꼼한 애가. 그래서 경사났네. 경사났어. 나는 그냥 복사해서 붙였어. 수업 교과 시간에 선생님으로부터 이랬다고 칭찬 받은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우아해 보이죠? 그러니까 교사는 열심히 살면 안 돼. 심장에 열 생겨. 날라리처럼 살아. 잘 편, 쉽게 해야 돼. 오로지 우리가 기운을 쓸 것은 뭐냐? 수업 시간과 어려운 애들 돌보기. 이쪽에 해야 돼. 이런 날로 먹는 담임대. 여기 다 예시가 있고. 제가 카톡으로 카톡 아이디 ICTSND 친구 추가하세요. 모르면 주변에 분들 여쭤보시고 그래서 저한테 예심은 어디 있나요? 그러면 되게 쉬워요. 저는 선생님들한테 옆 뒤에 보면 여기 주소가 있어. 네이버 게시글 주소가 있어요. 저는 제 카톡방에 매일매일 소식을 받는 분이 7,000명이에요.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간단하게 답해요. 찾아서 주소 복사해서 보내드리면 끝. 우리 반에 따돌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따돌림도 있어.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애들을 일단 불리세요. 그 다음에 감상문을 쓰게 하세요. 매뉴얼이 다 있어. 교직이 너무 시행을 강요하고 전문적인 그런 못 써요. 그러면 안 돼. 대한민국 30만이 교사인데 이건 매뉴얼이 있어야지. 학폭 초기 발생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학부모님에게 이 문자 보내세요. 가해 학생에게 사과의 기술, 피해 학생에게 용서의 기술 다 있어요. 저한테 좀 쉽게 살고 싶으시면 저한테 ICTSONG 보내주시면 돼요. 모든 활동 편성 및 활동 시 왕따. 아유, 조금 아까도 뭐 모든 활동을 하는데 카톡으로 전주에 있는 여선생님 애에서 여자인데 애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애들이 걔랑 안 캐시를 한다고. 아유, 이것도 어떻게 하나. 모든 활동 할 때 그래서 애들이 4시간 바꿔달래. 자기를 몇 시간 바꿀 수 있어요. 김정희 선생님이 그 과학과 김정희 선생님이 만든 플래시가 있어요. 몇 시간 바꿔라. I don't care. 누르면 돼. 얘들아 누른다. 하나 둘 셋 뿅. 그러면 누르면 모두 바꿀 수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애들이 자리 배치할 때 그 막 떠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 귀엽고, 아이가 남자애들이고 여자애들이고, 이렇게 떠는 모습이 그런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나무젓가락, 중국집 나무젓가락, 여기다가 번호를 써서 네임펜으로 1, 2, 3, 4, 5 이렇게 해가지고 과자통에다 넣고 이렇게 뽑는 거야. 2주일에 또 한 번, 2주일, 보통 2주일에 한 번에. 그리고 구사위번에 가보시면 정신교육을 해야 돼요. 저는 협동학습식의 모둠학습을 안 합니다. 아직 그냥 랜덤이야. 요즘 애들은 랜덤을 좋아해. 게임이란 자체가 랜덤이야. 그래서 여기서 구사위번에 가시면 여기에 제가 쓰는 건데 벌써 카톡방에서 저는 이렇게 해요. 숟가락, 일회용 숟가락에 덮어놓어서 이렇게 한다는 분들 계시고. 그랬더니 또 어느 선생님은 저는 아이스크림 막대에다 해요. 이런 분들 계시고. 제가 여기 상품을 드릴게요. 그랬더니 이 랜덤 이런 룰렛도 있어.
그거는 지금 여기 애들이 몇 명이죠? 한 반에? 맞으면 38. 38? 네, 맞으면 한두 반. 아유, 38은 25. 이거는, 이건, 이 학급당 인원수가 33명 넘어가면 학년에서 그렇게 돼요. 저희가 선택 과목이 있어요. 아, 선택 과목. 이 학폭 발생 건수하고요. 학급당 인원수하고 관계가 상관관계 있다 저는. 상계동의 그 노원 지구 한번 40명 돼. 저 강서의 그 무슨 저기 뭐 그 동네들 뭐 학교에서 자살 사고 나요. 애들이 좁은 공간에서 스트레스가 해소가 안 돼. 20명이면 좋지만 그래도 30명 정도. 그래서 어쨌든 34명은 제가 흔해서 이걸 제가 만들었어요. 이걸 누르면 돼. 자, 발표 순서를 정합니다. 한참 가잖아. 이럴 때 교사는 여유를 부리는 거지. 어? 29번 발표하세요. 이게 여기에 942번에 여기 요 주소가 있어요. 요거 복사해서 컴퓨터 바탕에다 넣으시고 애들 순서 고르기 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가서 여기 가셔서 그리고 애들한테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경쟁력은 뭐가 경쟁력이냐 하면 협동할 수 있는 능력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 아까도 3억 대 1과 아까 맞춘 맥을 같이 하는데 그래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 절대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활동을 할 때 낯을 가리면 안 돼. 늘 새로운 사람하고 만나서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제 얘기도 합니다. 저는 밥 먹으러 갈 때 파트너가 없어요. 그냥 가서 내 앞에 누군가가 내 있으면 그냥 그 양반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어. 그래야 4년, 5년 지났을 때 헤어질 때 대충 다 알지. 그냥 결국 어떤 학교는 남자 성격이 여자 성격이 부르더라고. 그건 또 뭔 짓이야. 그러면 5년 동안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가는 수가 있잖아. 근데 그게 동료야? 그건 아니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애들한테 막 해줘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꼭 합니다. 보통의 아이들이 하루에 학교에 나와서 800 내지 900 단어를 쓰는데 일진 애들이 하루에 150 단어 쓴다. 그게 뭐냐? 지네들끼리 만나서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니까 심하 존나 그러니까 끝나 보니까 애들이 IQ가 점점 나빠진다. 알았지?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애들이 자리 뽑기에 대해서 일 다는 건 한 놈도 없어. 늘 새롭게 이렇게 이게 교직이 너무 진작 안 돼. 좀 수업을 모든 활동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퀴즈나 게임을 도입하고. 근데 요즘 그 거꾸로 교실 팀에서 수업 게임을 많이 개발하더라고요. 그건 참 좋은 일입니다. 다만 이게 애들을 뭐 벽에다가 단어 막 하고 뭐 이런 부분도 한다는데 지나치게 활발한 애들하고 그런 수업하면 안전사고 발생이죠. 애들이 물불을 안 가는 그런 거 좀 주의해 주시고. 그 MBTI에서 그 맨 첫 글자 I가 내성적인 거죠. E가 외향적인 거. Extrovert, Introvert. 나는 I다. MBTI, I. E다 나는. 모르시는구나. 내향적. 그 교사들이 대부분 I예요. ISTJ가 제일 많다고 했어요. 근데 그 교사들이 I가 많기 때문에
게임 이런 걸 싫어하지. 게임 이런 걸 싫어하고 활동적인 애들이 많은 싫어하는 경향이 왜? 내가 차갑거든. 내 몸이 차가우니까 뜨거운 반에 들어가면 견디질 못해. 그 반을 싫어해 전부. 근데 가만히 교실을 되돌아보면 내가 싫어하는 학급의 유형이 있어요. 이게 놀라운 성찰입니다. 심지어는 동학년 선생님들께 연수 가서 1학년 선생님 손 들어주실래요? 네, 저요. 그럼 1학년에서 난 몇 반이 제일 힘들다. 그럼 비밀투표 해보세요. 1반, 근데 이게 똑같을 것 같죠? 달라요. 선생님마다 어려워하는 반이 달라요. 해볼까요? 시간상. 그건 무슨 말이냐? 애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 우리 스타일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는 저를 볼 때 굉장히 이 외향적인 것 같은가요? 내향적인 것 같아요. 내향적인 것 같아요. 그냥 오리지널 A형이에요. 정말 A형인데 근데 작년에 보니까 들리는 소문이 지금 3학년 된 애들 들리는 소문이 엄청난 E야. 내 앞에 있는 여선생님은 아예 수업을 들어가기 두려워요. 엄청나대.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거 딱 볼펜 들고 딱이나 딱딱. 오, 어떡하죠? 누가 아셨어요? 펜비트. 그게 요즘 전 세계적인 그거. 잠깐만. 이렇게 하고 시작. 어쨌든 컴퓨터로 탁 하면 애들이 다 해요. 컴퓨터로 딱. 오, 네. 아니, 제가. 그랬던 학생이만 생각이 나요. 남학생 5명이 교실에 가서 특강 하실 때 자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폭력 예방 힘이야 이제. 학교 폭력 예방. 그리고 여기 수업 방법 개선하는 노하우 좀 어쨌든. 자기하고 스타일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도입을 안 하면 평생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작년에 보니까 워낙 활발한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 수업을 노래로 만들어서 애들한테 자, 너희들이 불러봐라. 그렇게 했더니 이분들께서 정말 대박 났습니다. 작년에 활발한 애들은 활발한 수업을 해줄 수밖에 없구나. 활발한 애들이 나와서 발표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애들은 15분 이상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 열 받기 시작해요. 혼자 소리가 안 들린다? 이게 소리가 왜 시끌벅적한 거야. 그래서 재빨리 제가 변신한 거야. 아니면 내가 얘네들 귀에 빨려. 귀도 세서. 네. 그래서
예, 애들이 애들이 이 수업을 시키니까 만족도가 엄청 높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애들이 선생님 이거 이 얼굴 이거 무슨 처리라고 그러지? 모자이크 처리가 안 되는 게 야, 그 내가 그걸 언제 배워가지고 모자이크 처리하고 있냐? 그래서 아, 그 가면이 어떻게 했냐? 그래가지고 가면을 잔뜩 사다가 골라서 써라 그러셨죠. 저런 그 다 잘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수업을 애들이 다 하는 게 아니야. 그 이 중에서 애들 중에서 정말 좀 더럽게 시끄러운 애들이잖아. 걔네들이 이거에 딱 어떤 말은 이러고 들어가서도 저 아줌마 왜 저래? 이러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조금 아까 뵌 만나본 그분들은 그냥 막 수업을 기대하는 거야. 오늘은 또 어떤 메뉴가 우리들을 기대할까. 그리고 이제 애들한테 저작권료를 줘요. 저작권료. 인터넷에 건방해요. 인터넷에 올릴 때 인터넷에 올릴 때 나중에 오리발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작권료를 반드시 줍니다. 저작권 영화 한 편당 보리 건빵이라고 봐. 보리 건빵 쓰시는 분. 보리 건빵. 보리 건빵이 이 포대로 있어요. 3.5kg짜리.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샘플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보리 건빵을 저작권을 이렇게 그 인형 뽑기처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엄청나요. 그럼 이걸 가지고 들어서 혼자 다 못 먹거든요. 어차피 또 친구들이랑 나눠 먹어야 돼요. 이게 정말 이 건빵이 장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심지어 어떤 애가 선생님 검색해 보니까요 이 건빵 우리 집 개 사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목이 말라요. 이거 한 매일 물먹으러 갔어요. 아예 물통을 들고 들어가서 요건 남자 거, 요건 여자 거, 음주 키스 금지. 그래 이렇게. 그냥 수업을 참여하고 근데 워낙 애들이 지식정보 사회라 인터넷에 보면 부경수 사회가 부경수는 다 인간이 있을걸요? 한 달에 몇천 원 정도 다 있고 그것도 밑줄 차 요점 정리까지 다 들어 나는 대충 넘어갔네. 근데 그런 시대에 뭘 그렇게 열심히 애들한테 뭘 주려고 했을까? 좀 재미있게 애들이 재미없는 수업은 용서를 잘 못해요. 분노한다. 이거 녹화하고 있는 요거 삼각대 만원. 근데 이걸 찍어서 선생님들 여기 여선생님들한테 유튜브에 올려놓으세요. 그건 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언제 올리냐? 올리지 않으셔도 그냥 갖다만 놔둬. 이 자체가 애들은 놀이가 됐거든요. 그냥. 그리고 여기다가 명분은 이렇게 두셔야 돼. 수행평가는 1년간 보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책소리도 못해. 그럼 기록을 안 하면 이 수행 점수를 줄 수 없는데 이렇게 그렇게. 그리고 그 다음날 보여주고 또 잘된 작품은 다른 반 보여주고 처음에 이게 그래서 이게 저작권입니다. 맨날 저작권 줬잖아 막. 왜 딴 만 애들 보여주세요? 애들 심리가 교사로서의 학부모와의 관계는요 그냥 시간공개상 학부모를 소 닦고듯 하지 마세요. 저는 3월 학부모총회 이 명함도 사실은 그래서 준비해요. 나와주십시오. 왜? 힘든 애들 힘든 애들 뒤에 반드시 누구 있어? 빈산 있어, 빈산.
진짜 저기. 이분들 해명이 안 된 밑에 부분께서 협조해 주셔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정성으로 명함 보내드리고 자기소개서까지 앞뒤 양면으로 해서 보내드릴 첫날 이렇게 꼭 내가 당신을 학부모총회에 뵙고 싶다 이런 메시지예요. 그런데 학부모총회 때 나온 분들은요 그 시간이 지날수록 담임의 서포터가 돼요. 물심 양면으로 칭찬 스티커 해가지고 뭐 100개 차면 뭐 준다고 다 학부모총회에 설명했더니 어느 어머니께서 선생님 돈 많이 드시겠네요. 아니 뭐 그냥 조금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지? 그래서 그 난 처음만 내고 나머지는 다 학부모님들이 돌아가면서 내가 나 부대찌개 집밥집 또 뭐더라 삼겹살 먹으러 갔는데 어머니께서 또 꽃등심까지 줘가지고 이 밴드 이런 거 아니, 이렇게 하다가 약간 시간 관계에서 제가 한마디를 줄이면 학부모와 소통하지 않는 것은 재앙을 준비하는 겁니다. 무시무시합니다. 학부모 목회담, 교관 선생님 목에 칼을 대는 이런 험한 시대입니다. 일상적인 소통을 통해서 서로의 이해를 돕는 것밖에는 방법이 밴드 열었다가 학부모들끼리 다투면 어떡하냐. 그거 큰 거다. 뜻하지 않게 불도 나고 자동차 사고도 나는 거지. 사고가 무서워서 운전을 안 해서 사고도 나. 목재만 말씀드리고요.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팁을 드릴게요. 맞벌이 이렇게 하다가 오늘도 5시 전에 끝나기 살짝 글린 것 같다. 이럴 때 집에 가셔서 애하고 관계 회복을 하는 가장 좋은 제도는 뭐냐? 방법은 뭐냐? 이겁니다. 집에 가셨을 때, 오늘, 선생님, 집에 가서 딱, 집에 들어가시면 뭐부터 하시나요? 선생님. 신문 보세요. 아니지. 뭐 하세요? 보통 우리 마누라가 하는 게 이제, 가방 놓고, 바로 어디로 가? 부엌으로 가서 물 끓여야 돼. 근데 그 타이밍이 잘못됐다. 그때 그 15분을 그냥 오로지 애한테만 집중. 이게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우리 아이 중1 우울증 상담 받으러 갔을 때 처방하는 거야. 적당 처방이면 나중에 되겠다.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15분 동안 집사람이 애하고 3일 동안 퇴근하자마자 눈을 돌아줬는데 애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15분 신비의 역량이에요. 그런데 15분이 결코 짧지가 않아. 제가 어머니하고 요즘은 집안에 우리 집은 애들이 다 컸고 집안에 애기는 오로지 그 늙이라고 늙은 애기 어머니만 계셔. 어머니하고 내가 15분을 퇴근하고 가서 놀아드려. 그 15분이 엄청 길어. 시간이 왜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뭘 제가 이제 꽤가 반주를 내가 집안에 막걸리를 사가지고 들어가서 저녁 반찬 이렇게 쟁반에 놓고 이렇게 마시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 잘 가. 어머니들도 선생님들도 애들이 좋아하는 간식 준비에 간단한 간식 식전에 할 수 있는 간식 준비 가셔가지고 보고 먹으면서 이렇게 같이 얘기하시면 15분 하루에 100분의 1 하루 시간에 100분의 1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부터 좀 이렇게 놓자. 이제 뭐 굶어 죽지 않아. 저 우리 애한테 두 아이한테 굶어 죽지 않아. 방도 한 칸씩 줬잖아. 돈 벌어서 나 지금 뭐 돈 가기 싫으면 마늘 얻어다 살아. 알던데? 뭐 어쩌면 밥은 먹여줄 수 있으니. 그거 뭐 돈
숟가락 하나만 더 넣는 데는 뭘 돈을 주겠니? 그랬나? 물론 그렇다고 해도 애들이 스트레스 안 받느냐? 아니죠. 다 애들 다 레이더가 다 있는데 그러면 엄마 아빠라도 그렇게 해줘야 되잖아 얘기가. 세상이 아이들을 압박하는 이런 험악한 시대에 애니엘이라도 네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해야 되잖아. 이 바로 이 유서를 보니까 더 그래.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가 원하는 성적을 올려놓고 이제 됐어? 죽었댔나? 지난 8일입니다. 여기 주소에 말씀한 원문이 있어요. 그러나 자녀와 소통하는 것부터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연하겠지만 누구와 소통하는 거다. 예? 누구? 예? 누구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방식. 네? 그렇지. 아, 네. 요 할인물은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 중에 하나고, 저거는 한 개씩만 주시면 돼요. 애들 저거 한 개씩이면 충분히 뭔가 과제를 해요. 여기. 너무. 아까 추천서 빌려 보시면, 이거 이런 거 이거는 94년도 작품입니다. 전교 600명 중에 당당하게 597등 하던 겁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그려왔는데 그 다음에 시작한 게 이제 영어과에서 그림 사전입니다. 근데 이런 거 한 장 해도 한 장에 하지만 한 개는 좀 가혹하네. 너무 잘 그려서 그죠? 다섯 개당 하나? 하지만은 충분해. 부부가 소통하는 것이다. 짜잔. 부부와 소통하는 방법 딱 한 가지 부탁드려요. 월 1회는 부부가 함께 바깥에서 만나. 바깥에. 지방에서 만나면 30년 산도 막걸리 하나만 못해. 그리고 나가서 이렇게 만나셔. 그 왜 그렇게 느닷없이 느닷없이 왜 부부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은 선생님의 그 지금 교직 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교사의 행복이에요. 교사가 행복해야 교직이 훌륭해지는 게 쌀떡에서 인심 나듯이 교사의 마음의 여유에서 애들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 근데 선생님이 바닥이야, 마음이. 그러면 애들 사랑할 수도 없죠. 집사람이 나의 마음에 저를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이상하다. 보통은 3일이 맥시멈이에요. 3일 하다가 무슨 핑계 들어서 말 걸고, 그들이 그해 여름에는 만 40세 된 그해 여름에 한 달을 얘기를 해요. 무지무지 못 닦았어.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냐? 한 달을 얘기하는 안 맞고. 그래서 조금 이상해서 제가 좀 참아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책방에 가서 이 책을 사왔어요. 이 책을 사서 보더니 그분들 키키 웃어. 만화책도 아닌데. 그리고 저한테 빌려줬어요. 당신도 한번 봐. 그랬더니 마누라의 지난 1년간 모습이 다 나와있어요. 이제 나이 40이 넘어가면서 완경기 증후군이 오는 거예요. 그게 40대 초반부터 정확히 만 40에 이제 시작됐어요. 이 책이 그것을 이해하는 책입니다. 4학년 이상 되신 언니들은 당장에 준비해. 저는 우리 집 식구들 처제 다 40살 됐을 때 생일 선물로 이걸로 사서 그리고 담임하면서 어버이날 공부 얘들아 이거 이상 어버이날 좋은 선물 어머니들 상품 드리고 어머니들 얼마나 좋았었는지
이 선물을 받고서 이야 아니면 남편 때리지 않을 건데 이게 40대에서 자기가 행위적인 변화가 오면 제일 먼저 미워지는 게 남편이에요. 왜냐? 전쟁터에서 총을 맞았어. 딱 맞았어. 으아! 아파 죽겠어. 근데 아프면 총 쏜 적을 미워할 이 개새끼, 어떤 새끼가 나를 쐈어? 이러지는 못하잖아. 누구한테 욕해? 미생병한테 욕하는 거야. 나에게 가장 도움 주고, 나를 가장, 예, 이 사람이 진통제 안 놔준다고. 그러니까, 어느 날 남편의 밥 씻는 소리가 막. 고개 씻쳐요. 울고, 이런 질문들 누가 기자가 와서 저한테 교사는 감정노동자인가요? 에이 무슨 얘기래. 감정노동자이면서 동시에 육체노동자. 하루에 당신 4시간 교실에서 서봐. 그게 무슨 감정노동자야? 육체노동자지? 우린 둘 다야. 그래서 우리는 체력단련을 잘. 이 신발이 등산화였죠. 그리고 이게 남편한테 이런 거 사주세요. 이게 이렇게 보면 구두잖아요. 구두를 요즘은 이렇게 등산하고 이거 신고 퇴근길에 산으로 가요. 이거는 이제 우회하면서 제가 경산면에서 너무 급경사가 막걸리를 쏟지 않기 위해서 신발에다가 이제는 4학년 되시면 무조건 주 3회 운동 하셔야 돼요. 제일 좋은 건 학교에서 방과 후에 뭐 탁구든지 배드민턴이든지 하시는 게 제일 좋고 체육관이 있으면 체육 선생님들께서 좀 도와주셔서 여 선생님들은 사실은 퇴근이 아니야. 제2의 출근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있었던 피로는 학교에서 풀고 가는 게 제일 좋고 근데 이 동네 강동분들 많으시다며 그 퇴근이 바쁘겠네. 우리 집사람도 너무 머니까 그러니까 아예 저희 집 주변에 올림픽공원 그러니까 아쿠아로드 입지를 세 번 그러고 나니까 지금 55인데 40대보다 더 튼튼해. 우리 마누라 그 애들이 그림 그리면 우리 마누라 누워 있었어. 그리고 나는 마시고 있었고. 체력 단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사 필독서 교사와 학생 사이는 책 읽으시죠. 이건 롱런 하시려면 읽으시고 영업 하시려면 안 읽으셔도 돼요. 이건 미국에서 50년간 베스트셀러라고 아니에요. 스테디셀러. 이건 교사 리더십의 칼을 연동 책인데 참고로 여기 뭐라고 써있게요? 엉성이요. 제가 보는데 원래 이 원전은 훌륭한 교장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사들의 소문을 너무 좋아서 버전 제목만 바꿨어요. 교장의 뜻이 있으셔도 읽어보셔도 돼요. 교장 리더십 교장 네, 오늘 강의의 주제는 뭐다? 낯선 행동을 위하여 행복한 교사가 애들은 낯선 행동 할 때 낯선 행동은 제가 33년 동안 그 중에 한 20년은 체벌 안 했어요. 그러면서 보이는 게 낯선 행동의 밑에는 반드시 아이들의 우울이 있어. 묻지 마. 그냥 우울이야. 애들이 낯선 행동하면 우울이더라고. 우리가 다만 그걸 모를 뿐이지. 그래서 앞으로 네가 대권처럼 낯선 행동 위하여 행복한 교사 되자. 오늘의 강의를 우울로 마무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네.
상상을 하고 그래서 개콘처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콘 가보신 분? 에이, 어, 개콘 가보셨어요? 어, 그때 이거 하셨어? 그럼 그때 이거 예전에 예전에? 네. 낯선 행동 이해하여 행복한 교사 된다. 시작! 낯선 행동 이해하여 행복한 교사 된다.